저희 조모님의 그분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연방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그냥 아빠한테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. 아빠는 많이 추천을 해주신다 그러면 옛날에 또 괜찮은 것 같고 나도 양만성의 장비도 좋지. 그러면 이모님이 나를 심사하는 그 기분도 나 옛날에 기억나요? 그 아빠가 시켜가지고 나 이모할머니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했을 때 성악. 그때 이거는 너무 좋다 그랬지. 그러니까 되게 떨리네 여기 딱 올라오니까. 근데 더군다나 제가 준비한 곡이 제가 백만송이 장면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감히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면을 아예 뭐 연락도 없고 이 백만송이 장면하고 몇 곡이 남들이 부르는 노래 방송에서 보다가 스트레스를 제일 받는 게 뭐냐면 가사를 틀리는 거야. 근데 가사가 토시 하나까지도 가사 쓰는 사람은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가사를 그냥 막 틀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뜨는 것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하고 이거 좀 정확해졌어요. 정확하게. 응. 이제 모두가 떠나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. 진실한.